한국이 여러 가지로 힘든 면도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나가고 있죠. 잘 나가고 있어요. 특별히 문화 쪽으로 엄청난 세상 말로 하면 업적을 지금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세계 각곳에서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휩쓸고 있는데, 저는 아직 그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한국 사람들의 능력이 아마 지난 5천년 역사에서 세계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 보이죠. 예, 굉장한 일입니다. 어찌되었든 자랑스럽고 참 훌륭한 일이에요. 훌륭한 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보면 유다지파와 단지파 얘기가 나옵니다. 유다지파와 단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하여 30장 거의 전체가 30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그 제사를 위한 모든 성막, 그 안에 쓰여지는 물건,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옷, 이런 거를 계속하여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시는 일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 다음에 모든 재는 거, 만드는 거, 모든 건축, 그 다음에 옷 만드는 일, 그 다음에 보석을 다루는 일,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울 자들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직접 역사하셔서 그 모든 필요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이 땅에서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것을 다 하나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거의 출애굽기 후반의 전체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이 볼 때는 참 드라이한 것 같아요. 말씀 자체가 만들고 재고 이렇게 드라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만드는 과정, 공정,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15장 8절, 15장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드라이하게 전개하다가, 소위 말해서 문학으로 보면 여러분 산문이 있고 시가 있잖아요. 시를 모르는 사람도 그걸 읽으면 마음에 이렇게 와 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산문 자체는 읽으면 평범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거대한 역사를 시로 바꿔놨어요. 근데 그 시로 바꾸는 그 말씀 중에 시로 바꾸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이 홍해를 갈랐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장 한번 8절을 볼까요? 우리 가서 15장 8절 보면, 출애굽기 15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 있었잖아요. 앞에는 강이요, 바다요. 뒤는 이집트의 정예 부대가 쫓아오는데 그것을 다 지난 다음에 모세의 노래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 가운데 같이 일어나고 그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라. 엉기니이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주의 콧김이 하나님께서 콧김 한번 불어서 그 물이 쌓였다. 상당히 시적인 표현이죠. 10절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사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님의 바람이 일어나니까 물이 그냥 다 흉흉한 물이 다 그냥 가라앉아 버렸다고 이렇게 시로 표현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우리의 그 혀 그리고 우리의 그 언어의 능력은 파워풀한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 글 쓰시는 분은 알지만 펜이 연필이 총보다 강하다. 이 땅의 모든 권력을 쓰러뜨리는 게 총에서 안 나와요. 연필에서 나온다. 연필에서. 오늘 주신 이 시, 이 모세의 노래는 영원히 기억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강력한 하나님의 기프트인 선물인 언어와 이 혀의 파워로 바꿔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유다지파 똑같이 성막의 재료 물자 목록을 정리하는데 사람들을 그 레위지파 유다지파 단지파를 다 쓰시는데 그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오늘 23절에 보면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하였으며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구약에서의 재능은 곧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의미하는 구약에 하나님의 성령이란 단어가 전체 아까 그 주 하나님의 콧김 이런 걸 다 합하면 123번 나와요. 외우기 쉬워요. 1, 2, 3 나와. 123번 구약 전체에서 나온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애굽 출애굽 이후에 이 만드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재능을 줬다라고 할 때 그 재능은 곧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그런 거대한 역사도 하나님의 자연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룰 때는 콧김으로 다루시고 자연의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뭘로 역사하시냐면 재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아침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재능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소년 때의 재능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콧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재능을 묻어두고 그 재능은 이미 나가 세상 것 같으니까 버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사실은 큰 것을 잊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 시간
출애굽기 38장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이미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머리에 부은 그 재능이 이 시간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나타나기를 그리고 나타나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야 돼. 왜 하나님의 영을 출애굽 구약에서 계속하여 바람과 하나님의 숨으로 얘기하냐면 여러분 그 숨이 우리를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유다지파 특별히 단지파의 그 회복이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지파 단지파의 능력이 다시 한번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의 재능이 살아나야 승리할 수 있는 세대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그 내용은 어찌 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그 감독이나 만든 그 영화배우 그 자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재능이 어떤지를 모르는 것 뿐이지 그 재능이 하나님 주신 재능임을 그들이 알 때가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들이 그걸 알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할지도 모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그런 재능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재능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재능이 다시 한번 세상을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재능을 여러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 재능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 보면 말씀 하실 때마다 진정 혀의 권세를 만드신 그 말씀이 육신이 혀의 권세, 혀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현하신 비유와 모든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것은 예술의 극치를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재능과 예술을 뺏기는 순간 우리는 무력해질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거를 놓쳤기 때문에 재능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엉뚱한 데 쓰고 우리의 대적들에게 재능을 다 허락해줘서 그 대적들이 재능을 더 써서 결국은 세상을 혼미케 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올리아 단지파 우리 어찌 알겠어요? 이 자들은 무슨 기술이 있었냐면 옷 다루는 기술, 이 옷 다루는 천 다루는 기술이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이 자들이 문헌에 보면 단지파가 북유럽으로 갔다고 말하는 자들도 있고 동양으로 왔다는 자들도 있어요. 유럽으로 갔다는 자들도 있고 동양으로 갔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 엠브로이더, 그 수놓는 기술이 극치를 이루는 게 유럽과 한국인지 어떻게 알아요? Nobody knows. 모르는 거예요. 한국의 경제 개발이 시작될 때 처음에 만들어 팔기 시작한 게 천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믿는 자들이 그 문화와 기술 재능 능력에 다시 침투해 들어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재능을 거기서 회복시켜야 돼요.
이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안 하니까 다른 재능, 다른 자들이 우리의 그 자기 하나님의 재능을 딴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파워풀한 동시에 뷰티풀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애굽에서 일어난 일을 그 파워풀한 일을 우리에게 뭐로 바꿔놨어요? 아름다운 언어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혀의 권세가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거듭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재능이 성령의 이름, 성령께서 주신 것을 다시 깨닫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반드시 일어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가지고 있던 재능을 다시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에 여러분이 맡은 사역이 살아나는 길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옛날 재능 다 버려버리고 다 묻어두고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능력과 여러분의 재능이 허비된 주님의 이름으로 단지파에 그 수놓는 재능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디자인하는 기술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을 똑같은 내용을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디자인하신 거라. 말씀을 다시 디자인하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아름다운, 파워풀한, 강력하지만 아름다운 그 재능이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지 않는 자들은 눈을 보는 것 쫓아오는 거 어쩔 수 없잖아. 그리고 또 우리에게 아름다운 재능이 있는데 우리의 그 재능이 발휘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수 있을 텐데 그 재능을 다 사양해버리고 어렸을 때 꾸었던 아름다운 꿈을 다 버린다면 그 재능을 다 여러분 허비했다면 이 시간 다시 살리시는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코끼므로 우리의 능력을 단지파의 능력을 다시 살리는 목적이 이 시대에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시고 구약의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재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아름다운 꿈을 회복하실 때 그 꿈이 파워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회개합니다. 아름다운 재능들 다 세상에 뺏겨버리고 우리 아름다운 재능마저도 다 묻어버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재능을 다시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후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 돈을 다루든 건물을 다루든 옷을 다루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오늘 출애굽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후손들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말씀을 이 힘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름답게 살아나며 생명 있게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